텃밭 김장 배추 김장 무. 이것은 꼭 알고 키우세요. 한국 춘안을 키우며 도시 농부로 텃밭을 15년째 가꾸면서 얻은 경험과 사소하지만 알면 큰 도움이 되는 팁들을 공유합니다. 텃밭 농부님들도 작물을 심고 막연히 관리하고 키우기보다는 햇빛, 비료, 농약, 물 관리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고 재미도 더 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 김장 배추 김장 무를 심고 기르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우, 바람이 아주 엄청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또 나의 AI 아가씨 목소리를 빌리하겠습니다. 아저씨, 마이크 하나 사세요. 나도 힘들어요.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에라닌들은 난초는 주인의 비듬을 먹고 자란다고 한답니다. 식물은 그만큼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잘 자란다는 말이겠지요. 오늘은 김장배추 김장무에 우리 아저씨 비듬 비료를 주면서 물관리, 붕소, 칼슘 비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하하, 한국 춘란을 키우는 에라닌들은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난초를 키우면서 3년 정도 물을 줘봐야 조금 감이 잡힌다는 말이지요. 배추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전문 농가에서도 물 관리를 잘 못해서 과습으로 뿌리가 상하고 금년에는 무름병이 와서 많은 분들이 농사를 망치시는 것 같습니다. 물 주기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출란을 한 30년 동안 키우면서 그런 비료하고 그 약에 대해서 엄청 이제 공부를 했어요. 뭐 그래서 잘 키웠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예, 그 실전에 잘 접목해도 효과가 그렇게 어떤 나타나진 않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아저씨 어설픈 공부로 애꿎은 난초 많이 잡았답니다. 하하. 연면시비에 관한 것. 연면시비를 하면 식물 잎 뒤에 있는 기공으로 비료 성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기공에서 그 이제 비료를 흡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공이 닫히면 흡수가 안 되고 기공은 자극에 닫히니까 미세하게 분무해 주라고 해요. 난초의 연면시비 연구에 따르면 큐티클 층에서도 삼투압 작용으로 아주 작지만 흡수한다는 연구도 있다네요. 그래도 우리 아저씨는 조로에 담아 막 뿌려주시는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말씀드린다네요. 식물 잎에서 양분 흡수율은 뿌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연면시비는 사람으로 보면 민들주사 맞는 거예요. 긴급 처방입니다. 연면시비가 비료 주는 주된 방법인 양 말씀들 하시는데 식물체에 뿌리가 상했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안 될 때 보조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칼슘은 흡수가 되어도 식물체 내에서 다른 곳으로 거의 이동을 않는다고 하네요. 조직에서 조직으로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칼슘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양분의 이동을 도와주는 붕소와 혼합해서 뿌려주는데요. 칼슘은 연면시비를 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지요? 하하. 연면시비는 사과나무 등 과수에 좋은 방법이고 채소에는 관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일나무는 뿌리에서 가지 끝까지 거리가 멀어 칼슘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연면시비 방법이 좋다네요. 보통 3회에 주면 80%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해요. 고추도 뿌리에서 가지까지가 머니까 감을 때는 칼슘 연면시비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배추나 무 등 야채들은 뿌리에서 잎 끝까지 거리가 짧아요. 뿌리에서 잎까지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칼슘 같은 것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것은 연면시비보다는 액비료에서 관주를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주를 해도 가뭄이나 뿌리장애 등으로 흡수가 잘 안 될 때 긴급 처방으로 연면시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칼슘 부족 현상 해결은 기본적으로 토양의 밑거름으로 충분한 양을 시비하고 물을 주면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관주를 해줍니다.
앞전에도 말했다시피 무, 배추 등 채소들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의 거리가 짧고 뿌리에서부터 잎까지의 거리가 짧고 물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배추와 무 등 채소는 토양에 관조해주면 좋아요. 토양 관조를 해주면 옆면 시비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뿌리로 흡수량이 부족하니까 옆면 시비로 보충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아저씨가 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물을 줄 때 배추포기 중앙에 조로로 뿌려줘요. 클 때 뿌려줍니다. 그러면 배추 송잎에도 묻을 뿐더러 땅에도 관주가 돼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일 때 비료 등 영양소도 같이 흡수가 돼요. 그래도 토양의 밑거름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면 시비는 미세한 입자로 분사해줘야 좋지 조로로 뿌려주면 기공이 닫혀 잎에서 흡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조로로 뿌려주는데도 괜찮아요. 지금 정도는요. 저녁에 아참, 햇빛이 내리쬐을 때 옆면 시비를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일시적으로 잎에 남은 비료가 고농도가 돼요. 잎이 상할 수도 있다 하니까 가급적 한낮은 피하세요. 어쨌든 비료주기 1순위는 토양의 밑거름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2순위는 관주, 3순위가 옆면 시비로 옆면 시비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구독하셨어요? 하하. 토양의 밑거름으로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었어도 칼슘 결핍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물어서 물이 없어 흡수를 못하는 경우, 또 토양이 지나치게 산성화가 되었거나 또 다른 비료 성분들과 결합하여 불용화가 되거나 기량작용으로 흡수를 방해하여 칼슘 결핍이 되는데요. 이럴 때 옆면 시비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시기 김장무, 김장배추를 심고 30일 정도 되어 무뿌리가 비대해지고 배추결부가 시작될 때 붕소와 칼슘이 부족하면 잎끝이 탑니다. 이때 붕사칼슘 옆면 시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토양의 붕소칼슘 성분이 꼭 부족해서 잎끝이 타는 것은 아니에요. 가물어서 물이 부족하면 배추가 비료 성분을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 결핍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식물체 조직 내에서 칼슘은 거의 이동을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해서 잎끝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족 현상이 잘 나타난대요. 옆면 시비는 긴급 처방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못 먹으면 링겔주사 꼽듯이 배추에게 그렇게 잎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옆면 시비는 보조적으로 해주세요. 김장무, 김장배추 물주기. 무뿌리가 지금 한창 비대하고 있습니다. 무뿌리가 이때 물을 잘 줘야 하는데 우리 아저씨 텃밭에는 물이 없대요. 원마, 그것이 시방 뭔 말씀이요? 물이 없어서 못 주네요. 농부가 게으른 게 뭔 벼슬이라고 자랑을? 앞으로 한 10일, 한 20일, 2주 정도만 물을 더 주고 물을 끊어야 이제 맛있는 무가 됩니다. 너무 물을 수확 때까지 주면은 무가 또 맛이 없죠. 너무 물을. 배추도 수확 20일 전부터는 물을 끊어주세요. 텃밭 농부님들이 김장용으로 많이 심는 배추가 포기가 작은 중만 생종이니까 모종 심고 수확 때까지 70일에서 8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55일경부터 물을 안 주는데 성장이 덜 된 것들은 더 줘야겠죠. 점토질이 많은 점질토밭과 사질토밭은 물주기를 달리해야 돼요. 점토질밭은 일황을 높게 만들고 물 빠짐이 좋아야 과습으로 뿌리가 안 상하고 물음병도 안 오고요. 사질토밭은 일황을 좀 낮게 만들고 물을 자주 줘야 잘 큽니다. 사질토는 가뭄을 잘 타니까 물에 인색하면 칼슘 결핍증이 잘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작물 보호제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저씨는 배추 물음병에 대하여 잘 몰라요. 왜냐고요? 아직 한 번도 안 걸려봤고 예방약도 안 해봤대요. 식물병에는 세균성과 진균성, 즉 곰팡이에 감염된 병이 있어요. 세균성 감염병은 짓물러지고 악취가 나는데 곰팡이성은 그렇지 않아서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배추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라고 해요. 짓물러지고 악취가 나면 거의 다 세균성 병이라 봐도 됩니다. 난초에도 연부병이라는 세균성 감염병이 있는데요. 무름병과 같이 짓물러지고 악취가 나요. 세균성 병에는 마이신 계통의 약을 해야 됩니다. 브라마이신, 아그리마이신 등등 상표가 대부분 000마이신이라고 돼 있어요. 배추 무름병도 세균성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는데 세균성 작물 보호제들은 농도가 지나면 약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혼합하세요. 조금씩의 차이는 괜찮아요. 작물 보호제 사용 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물 보호제를 사용할 때 같은 약을 계속 사용하면 병원균이 내성이 생겨 잘 안 듣는다고 두세 가지 약을 번갈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작물 보호제를 사실 때 어떤 성분 계통의 약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 성분의 농약들이 회사마다 다른 상표명으로 출시돼요. 예를 들어 30스포탑 같은 경우는 프로클로라츠 계열의 농약인데 다른 회사에서도 프로클로라츠 성분의 농약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니까 아마 스포르곤, 프로라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표만 보고 구입하면 결국 같은 약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트나 카스나 이름만 다르지 맥주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를 돌려 쓰려면 프로클로라츠 계열의 스포탁을 썼다면 다음에는 아족시스트로빈 계열의 오티바, 그 다음에는 스트로빌루린계의 농약, 이렇게 다른 계통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돌려 쓴 거니까 작물 보호제 구입하실 때 참고하세요. 머리 아픈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하하. 우리 텃밭농 하신 분들이 막 그 영양분의 그 막 흡수 이런 기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광도가 맨 녹수일 때 배추가 좋고 뭐 태양 pH가 어쩌고 뭐 물량이 배추가 뭐 하루에 한 포기에 60cc씩 빨아들이니까 천평밭에 40cm 간격으로 띄워서 심으면 몇 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물량이 몇 톤이다. 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농에서 전업농가들이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텃밭농들은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농학 박사들보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비료를 막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보다 사실 우리 농촌에서 배추농사 꾸준히 지으신 시골 어르신들이 배추를 잘 킵니다. 농학 박사들 대단 너무나 농사 이렇게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실전에는 다르시니까 참고하시고, 이론적인 것을 참고 해석하고 접목시키면 좋겠죠. 근데 꼭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의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정입니다. 한국인의 정.